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 46절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이유를 그렇게 배우고 각각 구대를 복잡하게 양은 그 오른편에 영선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를 나가는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힘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에 다쳤을 때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면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 자매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시신 것이냐 목마르신 것이냐 나그네 되신 것이냐 헐벗으신 것이냐 병드신 것이냐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경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되시고 길되시고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그때에 맞춰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그 열심을 저희들 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이천하정은 가리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 이 오늘 본문의 구절을 갖다가 그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소설을 하나 단편 소설을 썼어요. 그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톨스토이가 이 구절을 기초로 해서 쓴 단편 소설의 제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예?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 안에 한 소제목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있다. 라는 그 소제목의 내용의 그 단편 소설에 이 본문의 구절이 인용이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마르틴이라는 주인공은 구두수성공이죠. 구두수성공. 근데 그가 인생 중에 절망에 빠지게 돼요. 5년 전 아내와 자식 두 명을 하늘나라로 보냈는데 근래 들어서 하나 남은 막내 아들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건 엄청난 고난이죠. 마치 욥과 같죠, 욥. 매일 그는 절망 속에서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자신도 빨리 좀 죽게 돼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막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찮게 성경을 보게 되다가 예수님의 그 삶에 감동을 받게 돼요, 그가. 그래서 새롭게 인생을 나도 한번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 읽기에 몰두하게 돼요. 성경 읽기에 몰두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위안을 받고 기쁨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어요. 근데 그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귓가에 들리게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내일 찾아갈 거야. 그러니 창밖을 한번 봐. 거기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잠이 깨고 그 다음날이 돼서 마티는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면서 언제 하나님이 오시나. 온다고 했으니까 언제 하나님이 오시나. 근데 오신다던 하나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오시던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창밖에 어떤 늙은 청소부 한 분이 눈을 맞으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보니까 너무 추워 보이고 너무 안 돼 보여서 청소부를 집에 들어오게 한 뒤에 따뜻한 차를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차를 대접하고 얘기를 하다 또 돌려보냈는데 몇 시간 후에 또 창밖을 보니까 어떤 여인이 아기를 품에 안고 막 떨고 있는 게 보여요. 또 그 여인의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먹을 것과 옷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또 보내요. 또 시간이 지나서 창밖을 보니까 어떤 늙은 노파가 사과를 훔친 소년을 붙들고 막 야단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광경을 본 마르티는 나가서 소년에게 그 노파에게 사과를 하게 한 후에 사과값을 훔친 사과값을 대신 내줍니다. 그래서 그 둘은 또 잘 화해하고 돌아가게 돼요. 날이 어두워지고 가게 문을 닫게 되고 집으로 들어간 마르티는 다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다가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꿈속에서 어둠 속에 자신이 낮에 대접한 늙은 그 청소부, 또 아기를 아는 그 여인, 또 노파와 그 소년이 나타나서 그에게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미소가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마르틴, 너가 오늘 만난 그 사람들이 바로 나야. 너는 바로 나를 대접한 거야. 그때 마르틴은 집에 잠에서 갑자기 깨게 됐는데 잠에서 깨고 그 앞에 성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펼쳐진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받았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였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극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 톨스토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 지금 이 소설 말씀 이렇게 보면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어떠세요? 그러면서 이걸 읽으면서 저는 이걸 몇 번이나 읽으면서 굉장히 눈물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그 양, 그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마르틴처럼 매일 말씀을 보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행할까, 실천할까 노력을 합니다. 또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일 수 있다. 예? 그들에게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친절이 되어야 되겠다. 잘 대해줘야 되겠다. 그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야 내가 양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 소설을 들으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사세요. 저도 좀 예수님처럼 저도 좀 대해주세요. 저한테 여러분들 서로도 좀 이렇게 예수님처럼 네? 무시하시지 마시고 네, 좀 잘 예수님 대하듯이 이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혼자 그죠? 여기도 꽤 계신데 집에서 온라인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이게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세상이. 근데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행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행위와 내 힘과 노력으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양이 되고자 무단히 저 자신을 치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매 순간 이 소설을 읽은 후에는 긴장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혹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인데 내가 잘못해서 염소가 되면 어쩌지? 하는 그런 생각. 두렵고 좀 불안한 마음들이 함께 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 안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데 무조건 양이 되고자 어떤 상황 속에서 그저 그냥 친절히 해야 될 것 같고 다 숨기는 거예요. 척하는 것 같고 이렇게 참고 착한 일 하나 한 것 같으면 아 오늘 나는 예수님을 섬긴 거야. 그건 굉장히 제 자신을 만족시키고 이게 뿌듯해하고 아 나는 양인 것 같아. 양인 것 같아. 그런 어떤 나의 만족 그 뿌듯함이 신앙이 되어서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 기쁨이라는 것을 얻어보려고 그런 나의 모습 행위를 통해서 사실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양이 되려 하는 그런 죗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이 말씀들이 바로 이런 행위들을 하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렇게 너희가 살지 않으면 양이 될 수 없다는 걸까요? 너희가 꼭 이렇게 살아야 염소가 되지 않으야 이렇게 살아야 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춥지 않습니까? 오늘 되게 날씨가 춥던데 그죠? 이제 추운 겨울이 왔으니까 여러분 이제 창문을 활짝 여시고 창문 밖에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리시는 올 겨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이 오면 차도 대접하고 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갖다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삶,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인인 양 생각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겠지 생각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라고 자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톨스토이의 이 소설이 전하는 메시지와는 어쩌면 반대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톨스토이는 어떤 신앙이라는 거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삶이 내놓아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로 썼을 것입니다. 톨스토이 얘기가 절대 이 소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나왔으면 좋겠는 게 저희 소망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행함이 신앙이 된 자들이 바로 누구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염소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된 것. 이게 의가 된 자들.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인가? 그럼 오늘 본문을 갖다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이 본문의 앞뒤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본문을 갖다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그 본문의 앞에, 뒤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보면 이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대충 알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이 본문 전에 몇 주 전부터 한 2, 3주에 걸쳐 나눴던 말씀이 뭐죠?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 비유가 나와요.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 두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힘과 노력, 우리의 행위다? 아니라는 거죠? 그 기름, 그건 우리 힘과 노력으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름이죠. 그 기름이 은혜를 갖다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되고 있는 이 기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들이 슬기로운 처녀가 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비유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달란트 비유, 마찬가지죠. 달란트 비유와 함께 문화의 비유를 우리가 살폈는데 그 달란트, 그 문화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은혜죠. 그래서 그 문화가 주어됐다고 그랬죠? 달란트가 주어돼서 달란트가 달란트를 남기는 거죠? 그 문화가 문화를 남기는 거죠? 달란트나 문화가 일을 하는 것이죠? 은혜의 왕노릇,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간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결국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 열 처녀 비유와 그 다음에 이 달란트 문화의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마찬가지로 그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니네 조그만 사람, 어린 사람, 약한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라는 그런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양이야?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얘기해 주시느냐?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뭡니까? 26장으로 이제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이 옵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그 고난,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 그리고 부활. 이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 우리에게 보여요. 그 중간에 지금 이 비유가 껴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뭐예요? 앞뒤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행하심.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전에도 뭐예요? 달란트 문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계속 앞뒤로 은혜로 덮여있죠? 그럼 당연히 이 비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십자가를, 예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2부 예배 때 보고 있는, 살피고 있는 로마서의 대주제가 뭐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행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발되어지는 믿음이에요. 그죠? 인간은 그 믿음이라는 것을 자신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굴 믿겠다고 결심한다고 믿어집니까? 믿어지세요? 난 저 사람 오늘부터 믿을 거야. 한번 믿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의지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야 되는 거죠. 특히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 2000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가 믿어진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직접 예수와 함께 달리기 전에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가 기적이죠. 그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잖아요. 믿는 자에게 구원.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게 능력이라고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이 역사되어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낳게 한다는 것.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의 믿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 행위다? 아니다.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다. 결국 저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뭐다? 은혜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죠. 그러기에 로마서 전체에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기자 아닙니까?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로마서 곳곳에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설명하면서 계속 행위를 말해요. 행위. 그죠? 로마서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계속 이렇게 행한 것, 어떤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곳곳에서 말해갑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위, 뭐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하고 그런 행위들을 왜 그런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곳곳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예로 볼까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13절 한번 가보면, 로마서 2장 6절에서 13절 한번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시, 먼저는 유대인에게 환난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종기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를 자신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이요. 이렇게 듣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 같아? 참고 선을 행하라. 참고 선을 행하라 그러죠. 그래서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참고 선을 행한 자, 그 자가 영생이 있다. 그럼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행위로 사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지극히 작은 자한테 행한 그 행위 때문에 내가 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물으시는데 이런 말씀을 카톨릭에서 그렇게 좋아한다고. 저는 잘 몰랐는데 이런 행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 그렇죠?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신칭의가 아니죠. 이행칭이죠.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회사업부터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이 로마서 2장 6절에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잠깐. 여기 보면은 그 행한대로의 헬라어 카타타 에르가 아우트예요. 이 에르가라는 일. 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은 뭐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 행한대로 보응하신다는 아포디노미, 보응하신다는 아포디노미라는 이 말은 양도하시다, 넘겨주시다. 우리에게 나누어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그 죄의 빛을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행함이 뭔지 구체적으로 7절에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행함이 뭔지 구체적으로 7절에 설명합니다. 그 행함이라는 것은 구하는 거래요.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 행함. 근데 어떤 것을 구해요? 첫 번째, 이제 참고 선을 행한다. 캅, 휘퍼, 포넨, 에르고, 아가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캅이라는 것은 카타를 갖다 줄인 말이죠. 카타라는 것은 무엇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참고선을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뭐 안에서 참고선을 행한 것에 의해서 참고선을 행한 그 행함 안에서 이거 되십니까? 이게 직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참고선을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직역을 하면 캅 뭐뭐에 의해 모모 안에서 휘퍼포넨 에르고 아가토 참고 선을 그 행함에 어떤 행함에 의해서 참고 선을 행함 그 행함 안에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직역을 제가 해드렸어요. 이 참고 선을 행한 그 행함 안에서 참고 선을 행한 그 행함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응하신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행함은 누구의 행함일까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로마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구의 행함이죠? 참고 선을 행한 그 행함은 누구의 행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행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에서 진정 참으시고 선이라는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세요. 여러분 인간이 선이라는 것을 행할 수 있다고 로마서에서 말하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인간은 선이라는 것을 행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런데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해서 너희가 영생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죠? 아, 분명히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장 전체에서 인간의 실존을 그렇게 다 낱낱이 고백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니네가 참고 선을 행해서
영생을 얻는 자들이 돼야 돼 라고 말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문을 보면 참고 선을 그 행함 안에서 그 주체가 누구냐고요 도대체. 그거에 의해서 그 주체가 참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참고 선이라는 것, 그것을 오직 주님께서 이루셔서 선이라는 그 아가토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을 이루신 예수 안에서 존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참고 선을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서 말씀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참고 선을 행하신 그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시는 그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된 자, 영광, 독사. 독사는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하나님 되심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졌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귀, the man. 이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이 면류관을 갖다 쓰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가는. 이 더맨이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다. 썩지 아니함, 아프다르시안이라는 것은 부활입니다. 사실 썩지 아니함, 부활이 돼야 썩지 아니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썩는 것은 부활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냥 죽어버리면 썩어요. 하지만 부활되었기 때문에 썩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프다르시안이라는 헬라어가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주체가 누구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 그래서 이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은 다 누구를 보이는 단어예요? 예수. 그것을 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셔서 십자가에서 참고 선을 행하셔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행함. 이것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만을 갈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구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는 믿음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믿음,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근데 이것을 갖다 그냥 문자적으로 참고 선언해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죠? 어떻게든 잘해주고 힘들어도 참고 선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행하고, 아니 행할 수도 없는 것을 여러분이 행한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한다는 거 한다면 여러분 뭐가 남아요? 그것을 하는 여러분의 의의만 남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자도 이것을 한다고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할 수도 없는데
겉으로만 하는 척하는 거예요. 마음은 아닌데 선이라는 것을 입을 수도 없는 자들이 선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8절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떠나자는 불의를 떠나는 자 내가 신이 된 자들은 담을 짓게 됩니다. 다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죠? 불의 뭐예요?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카테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내 의의를 쌓는 게 불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불의입니다. 이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뭐예요? 진노와 분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악을 행하는 것, 그 뭐예요? 바로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환난과 공고가 있게 되고 이 선을 행하는 자, 우린 선을 행할 수 없는데 그 선하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고 믿게 되는 그 선을 행한다는 거 그거 뭐야?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 그 예수 안에서 이것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죠? 그래서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힘과 노력, 우리가 한 어떤 겉행위로 우리를 갖다 구별하지 않으시겠다. 오직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야고보서의 경건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떨어뜨려주시면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음이구나 나는 없음이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로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되면 나나 그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힘과 노력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려 할 때는 그 행위를 쌓는 내 행위로 차별을 낳게 만들어요. 난 이만큼 했어. 저 사람은 요만큼밖에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어때요? 정죄하겠죠?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난 이렇게 했으니까 또 어때요? 뿌듯하겠죠? 의의를 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차별이에요. 그 행위로 그 사람을 바라보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광을 쌓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 하나의 앞에 칭찬받으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저주받은 자들 주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당신 섬겨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들의 행위에 초점이 가 있죠. 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그 양들은 뭐요? 한 게 없대요. 그 한 건 누구라는 거죠? 누가 하신 행함이에요? 그게 다. 예? 12절에는 무릎 율법 없이 범죄하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이 있건 율법이 없건 죗덩어리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이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이게 히브리어 듣는 자가 이게 히브리어 시험하는데 이게 뭐예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그냥 순종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로 쌓는 것. 이것을 듣는 것. 너 엄마 말 좀 들어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엄마 말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좀 그렇게 해 그런 뜻이잖아요. 너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엄마 말 좀 들어 공부 좀 해. 여기서 그런 듣는다는 이 헬라어는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내 의의를 쌓는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듣는 자가 그런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 그래서 행한다는 헬라어가 뭐냐면은 율법의 목적.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죄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왜? 그래야 어디로 나가요?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짜 율법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율법을 딱 이렇게 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행하지 않고 있어. 그들 하나의 말씀 문자 그대로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도 행하지 않는데요. 예수께서 오셔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까발리는 거예요. 니네 율법 하나도 못 지켜. 진짜 율법을 지킨 그 행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행함입니다.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 할 때 그 행함은 누구의 행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에요. 인간의 행함이 아니고 그것을 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보죠. 그래서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나는 믿음 없어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행함을 갖다 의존하지 않는 그 믿음, 이거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다 인본주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말씀은 다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 중심인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모든 말씀은 예수의 행하심이에요. 그 예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은혜로 값없이 의인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내가 그것을 직접 행해서 정말 작은 자들 내가 다 섬겨서 전부 섬겨내서 목마른 자, 주린 자 이런 자들을 다 이거 하나도 안 빼고 감옥에도 찾아가고 그럼 다 해야죠. 이 문자 그대로 가려면 이거 하나라도 안 빠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 자가 양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사실 본문을 한 2시간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한번 이렇게 나눌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본문 전에 과연 이 본문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성경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읽었을 때는 아 이렇게 해야 양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간들은.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런 로마서 2장 6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참고는 우리는 행해야 영생 얻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영생을 우리가 그렇게 얻는다고 성경이 말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은혜로. 근데 지금 행함이 다시 나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사람들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살폈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필 거예요. 오늘 다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길게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잠깐 본문을 우리가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분의 영광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보좌라는 왕자라는 드론으로서는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를 뜻합니다. 귀한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 결국 예수께서는 모든 은혜와 영광의 본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구분한다는 아포리조라는 헬라어는 택하다예요. 모아놓고 택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십니다. 뭐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택함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주셨다는 건 뭐예요?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저를 택해 주실 만한 존재 맞지요? 라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불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나 이런 게 했잖아요 라는 자들이 뭐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로. 이게 바로 택함이에요. 택함.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헬라어.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택정하시고 그 택정이라는 것이 뭐야? 곧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택함이라는 것을 그래서 은혜를 갖다가 보이는 단어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 타, 프로바타. 양들입니다. 복수로 나오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단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하면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기 위해서는 나라는 문을 통과하지, 예수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양들은 그래서 바로 예수의 문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 요한복음 10장 3절도 보면은 문지기는 그루야의 문을 열고 양은 그의 뭘 듣는다? 음성을 듣는다.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율법을 듣는 게 아니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죠? 이 인도하여 낸다가 엑사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예요? 데리고 가다, 끌고 가다예요. 누가? 예수께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대요. 데리고 가신대요. 여러분은 가기 싫은데.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가기 싫은데 예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자기 부인의 길로.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길로. 나만 드러나고 싶은 우리를 꺾으셔서 예수만 영광받으시는 그 길로 끌고 가신다. 이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예수님만 영광받으시는, 찬송받으시는 길. 인간은 나만 찬송받기를 원하는데, 나만 영광받기를 원하는데, 나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청하신다는 거예요. 엑사고, 하나님의 은혜죠. 엑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 내가 끌고 갈 거야. 내가 너 띠띠어서 이제 데리고 갈 거야.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그러잖아. 내가 네가 지금까지 네 힘과 노력으로 왔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 띠띠어서 이제 묶어버려서 끌고 갈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은 종말에 하나님의 오른편의 양으로 내가 무조건 세울 거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예? 여러분은 양이 될 수 없는 종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으로 무조건 세우시게 끌고 가신대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한테 진짜 이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인데 감사가 있냐는 거죠.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에서 깊은 감사가 나오냐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른편에 그래서 양들을 세우세요. 오른편이라는 넥시오스라는 헬라어는 구약에서 영광과 존귀와 생명의 자리를 상징했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은혜를 받는 쪽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넥시오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디에 서 계세요? 오른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앉게 된다. 그죠? 우리가 저번에 왜 향유를 갖다 도유한 사건, 마리아가 거기에 예수께서 부활시키신 그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앉아있죠? 여러분, 우린 예수와 함께 앉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죄인들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은혜로 예수와 함께 오른편에 앉게 해 주시겠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염소, 에리피아라는 염소는 염소들입니다. 마찬가지 복수로 쓰여 있어요. 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 염소와 양을 갖다 대비시키죠. 사실 당시 양이 염소보다 훨씬 가치 있는 동물이었고 양은 흰색, 염소는 검은색. 그래서 성과 악이라는 것을 갖다 색깔로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과 저주를 상징적으로 대비했어요. 염소는 당시에 풀밭을 못쓰게 만들고 나무를 상하게하고 초목을 죽게 하는 불의한 짐승으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 염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들을 갖다가 왼편에 세우시겠다.
34절 그때 임금이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오늘 본문의 제목, 설교의 제목이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신대요. 여기서 이제 그때 임금이 주체가 바뀌어버리죠. 처음에는 인자가 나왔었는데 이제 임금이 돼요. 곧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엔 임금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오시는 거예요. 임금으로. 처음에 여기 초림하실 때는 그렇게 연약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 동물의 먹이의 통으로 오신, 먹이 통으로 오신 그런 사람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신 그분께서 이제는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실루스고 왕. 그 왕이시며 심판자이신 그분. 그분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세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호이 율로게 메노이라는 헬라어를 갖다 썼는데 이 율로게오라는 헬라어는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히브리어의 바라크. 그러면 아시죠? 이 단어 바라크. 이 바라크가 어디서 왔어요? 할례, 바라, 찢어지다. 이 복이라는 것은 오직 어디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그 할례, 예수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찢어져야 되는데 예수의 찢어짐을 통해서 바라크라는 복이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찬송받는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을 자들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중요한 거. 우리나라 성경, 이 성경에는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래서 아 나중에 우리가 미래에 복을 이렇게 받게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예상하게 되게 말씀을 보면서 근데 이게 원어에는 헬라어 원어에는 완료입니다. 완료. 되게 중요해요. 완료 수동태 분사로 쓰여있어요. 이미 복을 받아서 완전히 끝난 자들. 이것은 창세 전에 이미 그 복이 복을 받게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복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복 받을 자들이라고 나와 창세로부터 이렇게 되어있죠. 아포카타블레스 코스무. 아포카타블레스 코스무라는 창세로부터는 아 이 세상이 시작하는 그 시점으로부터가 아니에요. 아포라는 이 헬라는요 오모 전부터. 정확하게 여러분 거기다 가로치시고 쓰세요. 창세로부터가 아니고 겉버리시고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다 완료된 자들이다. 이미 복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백성을 창세 전에 택하시고 그 유업을 결국은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도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완료입니다. 이미 아들로 창세전에 만들어버리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미 다 완료된 자들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이유는 진정 그 완료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저가옵시 은혜로 완료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여러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감동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는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버지 재산 주세요 나갈 거예요. 이제 집 떠나겠습니다. 저 혼자 갈 거예요. 아버지 이제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당시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은 뭐예요? 아버지 죽으세요 그랬죠? 아버지한테 반역입니다. 반역. 아버지가 재산 안 줘도 돼요. 그죠? 안 줘도 되잖아요. 안 주면 못 나가죠? 근데 아빠가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떠나보내요. 세상이라는 곳으로 떠나갑니다. 세상이라는. 아버지 품에 있던 자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됨을 갖다가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나보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얘가 돌아올 거 알아요? 몰라요? 예? 알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그 소를 한 마리 키우잖아요. 잔치하잖아요. 얘가 돌아온 다음에 잔치 열잖아요. 그때 그 잔치할 때 쓰인 소가 뭐예요? 정관사를 갖다가 딱 써붙여갖고 이미 얘가 돌아올 걸 알고 어렸을 때부터 키우던 소예요. 그런데 그러면 돌아올 것도 알면서도 왜 내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망하잖아요. 쫄쫄이 망하죠.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거. 그리고 그 망함 속에서 뭘 모르게 되죠? 뭘 바라보게 되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은혜. 그 은혜가 다시 그를 돌이키죠? 그리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고 그냥 안아버리죠? 다시 그 은혜로 아들 삼아버리시죠? 거기에 나온 단어가 뭐예요? 맨발로 달려가잖아요. 부끄러움을. 당시 맨발로 달려가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짓이었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 그 수치, 그것을 다 참아내시고 선을 참고 선을 행하사 그를 아들로게 한 다시 맞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은 거기서 뭘 느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 다시 바라보게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애굽에 종살이 시키겠어요?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보내지. 안 그러겠어요? 많은 민족을 잃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냥 가나안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가요? 가. 결국 가뭄에 와서 전부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은 뭘 뜻했어요? 세상. 그죠? 거기서 그래도 종살이 하죠? 바로왕이 나오잖아요. 바로. 바로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게 바로죠? 사탄 마귀 밑에서 종살이 시키는 거예요. 때가 되매. 때가 되매 누굴 보내요? 모세. 모세는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예수를 예표하는 그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끌고 나오죠? 광야로. 그 광야는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래요? 교회. 광야로 끌고 나올 때 뭘 건너요? 홍해를 건너죠? 고린도전서에 그 홍해가 뭐래요? 세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정확히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세례 뭐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세상으로? 뭐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 거예요 그때 나올 때 어떻게 그들이 나옵니까? 예? 출애굽할 때 그들이 행위로 나와요? 그들이 잘나서 나와요? 뭐로 나와요? 결국 피!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는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그거 아니면 우린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원시켜 놓고 나서 뭐 줬어요? 시내산에 가갖고. 율법! 아니! 그 구원시켰으면 끝이지 뭐 율법을 왜 줘요? 율법을 통해서 왜 인간은 그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거 배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분 광야로 하나님께 뺑뺑이 돌리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반나절이면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걸 38년을 돌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1세대를 딱 죽이시잖아요. 그
육이라는 것, 인간의 육이라는 것을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광야 교회를 통해서 왜 인간은 예수도 아니면 죽어야 될 자인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가 1세대의 모습인 겁니다. 그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반항할 수밖에 없는 나.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여전히 그런 나의 모습을 봐요, 못 봐요? 여러분 선하세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반항하시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불평, 불만, 원망 여전히 있잖아요. 이 세상 것들 조금 하나님이 주어주면 아 기쁘다 하고 살만 난다 하면서 하나님 이용해서 그저 세상 것 원하는 그런 자들이 여전히 우리잖아요. 예? 구약 전체가 그런 우리의 실전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도 이사야서 통해서 그죠? 투기, 땅 투기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쉽게. 예? 아파트값 오르는 게 신나하고 근데 거기도 썼지만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박수 쳐주고 그런 자들이 화 있을진저 딱 죽게 된 자들 다 망하게 된 자들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래요. 근데 우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파트값 오르면 다들 신나하고 하나님이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런 자들이 우리예요. 주식 해갖고 돈 벌고 싶고 어떻게든 쉽게 해야 이 세상 것들 얻으려고 난리치는 자들 난리 부르스를 치죠, 그냥.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화 있을 진저 그랬어요, 그 자들이? 왜? 하나님이 일하시면 못 본대요. 그래서 화 있을 진저. 그런 우리를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거저가없이 은혜로 구원해 내시는 그 실존을 갖다 광야 38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그 기둥이라는 그 단어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죠? 결국 예수의 십자가로 그들을 인도해가지겠다. 그리고 만나를 갖다 매일 해주죠. 만나. 신명기에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매 순간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죽는 목숨이야. 살 수 없는 사들이야. 그것을 갖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나의 신됨, 내 육이 추구하는 것들을 갖다 광야에서 다 죽여가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세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전 것, 그 1세대의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그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 광야에서 우리가 뭘 봅니까? 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거 아니면 우리는 가나안에 절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인생 가운데 창세전에 완료시키신 여러분 둘째 아들 같은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보내시는 것은 아, 이 어둠 가운데 율법주의 가운데 이 율법의 세상 가운데 나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도 없는 자네요 라는 그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신약에 와서도 예수께서 그 38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을 갖다가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또 누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합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환자 베데스다 연못 1년에 한번 물이 막 휘어리치면은 요이 땅에서 거기 목마른 자들, 아니, 몸이 마른 자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맹인들, 앉은 맹인들, 무슨 다 뭐예요? 병적 환자들을 갖다 표현한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자들 1년에 한 번 물이 막 소용돌릴 때 요이 땅 하면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나아요. 베데스다가 뭐예요? 긍휼의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거든요. 사실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 자체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다 세속화되어갖고 다 율법주의화되어갖고 여전히 교회 와서도 열심히 내가 한 대로 하나님께 복받는다고 요 이 땅에서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내 힘과 노력으로
그런 곳에 누가 가세요? 예수께서 가셔서 요이 땅에서 먼저 들어가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38년. 왜 38년 동안 요이 땅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그렇게 인간의 힘과 노력을 해서 왔는데 돼요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렇게 지고 갔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그자한테 가셔서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은혜로 일으켜 세워버리시는 거죠. 바로 그것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죠? 예수 아니면 안 된다. 그거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하고 복받는 비결, 은혜받는 방법, 기도하면 복받고, 예배 잘 드리면 복받고, 헌금 많이 하면 복받고, 다 인간의 행위가 중심이 되어갖고 은혜라는 것도 우리는 빠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창세님이 완료시키셔서 당신의 백성된 자들이 율법적 세상으로 보내셔서 율법 안에서 진정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가치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 상속받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예비된이라는 헬라어 헤터이 마스메넨, 이것은 헤터이 마스에서 왔는데 이미 만들어진, 이미 준비를 갖춘 완료 수동분자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당신의 백성들을 완료시키셨듯이 나라도 완료시켜 놓으셨다. 끝내버리다 창세전에. 상속받으라. 클레로메오. 이건 뭐냐면은 획득하다, 얻다, 소유케 되다, 상속자가 되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상속이라는 단어를 왜 쓰셨을까요, 여러분? 상속. 여러분, 상속이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는 본래 나와 상관없는 것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나와 상관이 있었던 아버지께서 주신 게 상속인 거예요. 상관없는 자가 주는 걸 상속이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료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완료시키시고 그 모든 것을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영광, 그 은혜와 사랑을 보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찬송하는 자들로 지으시는 은혜 안에 우리를 두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게 된 죄인들은요, 죄로 인해 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분리됨,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는 것을 기분 나빠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분 나빠요. 신이 된 인간들은 그 육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자신의 행위,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해야 문이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분리시키시는 이 심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싫습니다, 사실. 왜? 자신들과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근데 그 협상 없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런 분리를 하신다는 자체가 신이 된 인간들에게 기분 나쁜 거예요. 선택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기분 나빠요. 내 행위로 그것을 뒤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심판에 자신들의 공과 노력 행위들, 즉 자신들의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야 이게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일방적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의견이 빠지는 거, 자신들의 행위가 빠지는 거, 이게 열받는 거죠. 여러분은 이 땅 인간들은 신이 된 자신들의 그 육을 채우는 복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그래서 달라져요. 예로,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봐도 그래요. 보통 성도들이 생각하는 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부자예요. 그쵸? 거기서 부자가 복받은 자가 돼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거지 나사로는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어야 맞잖아요. 근데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부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거기서? 거기 나라로는 뭘 그렇게 잘했어요? 왜 근데 부자는 지옥 가고 거기 나라는 천국 갑니까?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 부자가 복받은 자에 대해 더 마음이 좋지 않아요? 거기 나라로가 저주받아야 맞잖아요? 저 거지 같은 놈. 우리 그냥 이 거지 같은 놈아. 얼마나 비하하는 말이에요, 거지를. 가난이 죄래매요. 여러분, 이 세상에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죄인 안 되려고. 예? 시대인 인간들이 선호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내 인정, 내 칭찬, 내 가치 챙기기. 다 내 육을 위한 것들. 이게 복받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인간은요, 자신들이 세운 이 복의 기준이 진짜 의인 줄 압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을 통해 복이라는 것이 인간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관자 되신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해내는 기준은 신일의 인간들의 행위가 아닌 예수의 행위로 말미암아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치고 들어와서 인간의 어떤 의미도 구원의 요소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인간은 행함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그 행하심이 심판의 기준으로 제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신 죽으심의 효력이 인간의 행하심을 무료화,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대신 죽으심 안에서 인간에게 어떤 행함도 효력이 발생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세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 자가 나오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행위의 효력일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하심의 효력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완료 안에 있는 자임을 아시길 하자리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행하심, 그 행하심의 효력만을 의존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스며들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인간의 노력과 힘과 능력과 인간의 그 행위가 주님의 심판 안에 일체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겠다. 창세전에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양들은 그래서 목자인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예수의 행하심만을 의존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며 그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자는 당신의 양 안에서 당신의 의의를 담아내세요. 그러므로 이 율법의 실상 속에서 예수의 그 의의만을 바라보고 의존하는 은혜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 은혜만을 찬송케 하시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35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사실은 인간의 행함이 아닌 목자에게 행함만을 의존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